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 29분이고요. 덩그리드 오늘 사자마자 지르게 되었어요. 좀 봅시다. 주작법을 봐도 모르겠다, 아직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어제 조작기 뭐 해봅시다. 자, 갑시다. 슬롯 1. 아이고리야. 여는 때와 다름없던 평화로운 마을. 마을에 나타난 의문의 던전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진짜 집어삼켰는데? 표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로부터 2주 후 표현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집어삼키네. 더블 점프 없나? 뭐 숨겨진 거 없나? 뭐 히든 피스 같은 거? 아, 우클릭 누르면 이거 대쉬인가? 아니 이 소리는, 아니 이 소리는 폐허가 된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 왕국에서 파괴된 무언가가 던전으로 들어온 소리! 뭔가요? 이쪽으로 와주게. 뭐지? 하나, 둘. 그냥 마우스 휠로 바꾸는 건가? 점프, 스페이스 바. 오, 겁나. 야, 아프다. 안 아프네. 오케이, 아래 점프. 슝, 호잇. 좀 구리다? 조작법이 좀 구린데? 그레이트 소드. 아, 그냥 이거 숫자 키로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능력치. 도와줄게. 예. 이거 대쉬 키를 스페이스바로 바꿔볼까? 나는 마을에서 목소리를 하는 율포드라고 하네. 자네가 왕국에서 파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다른 방법이 있네.
우선 마을로 돌아갈게나. 아니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은 아니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어? 아니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은 진작 알아서 들어가지. 그 한숨 돌렸군. 쟤네 어떻게 말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구만. 생각하고 이 목걸이 마을의 재단과 연결되어 있지. 득세한 주문을 외우면 신전으로 들어올 수 있다네. 나저나 마을이 폐허가 되었구만. 이를 어쩌면 좋을지. 이보게 보험가여,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나 말고도 던전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많다네. 그 사람들을 찾아줄 수 있겠는가? 여력이 된다면 나는 마을을 재건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 역시 모험가 열심히 넘치는군. 무척 고맙네. 그럼 앞으로 부탁하는 이 목걸이는 자네에게 주겠네요. 예, 갑시다. 딴테나 그 이상한 던전이 자네 무기를 가져간 것 같던데 여기 방도가 있네. 우리 할아버지는 말에서 제일 가는 무기장인이시지. 어디 보자, 여기쯤일 텐데. 찾았네. 이걸 평소에 어디에 쓰나 했는데 결국 쓰게 되는군. 따라란. 이것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역작들 쇼소드라네. 마음껏 쓰도록 하게나. 네, 가가멜리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 이거 키 못 봤구나? 재장전. 이는 뭐지? 구조 스킬이 뭐야 이게? 슈. 아씨 몰라, 일단 해봐. 아무것도 없네. 어우 깜짝이야. 주민들 투출해서 건물을 지으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무엇이오? 아 이거 저거 순간이동하는 건가 봬? 아야 이것도 뭐 시간 제한이 있나? 안녕. 너 겉모습을 보니 여행자다. 난 여기서 장사하는 크록이다. 귀한 것도 많다. 자주 와라. 뭐니? 뭐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어. 알죠? 아야. 잠시만 이거 게임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대충 봤을 때. 근데 조직 조작치가 그지 같소? 아니 이럴 거면은 위에 저거 점프키를 쓰지 말든가. 뭐야
여기에서 한번 죽어야 하나? 어, 밑에 보물상자가 있다. 아야. 예, 칼이다! 잠시르. 여기였나? 오, 떨어진 뿐. 나 이거 곧 죽겠는데? 따라라란. 카타나. 이렇게 보자. 이거 뭐니?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재단처럼 보인다. 여기다가 뭐 올리면 되나? 왜 올려놨잖아! 뭐 무기를 올려놓은 게 아닌가? 죽었다. 이거 마우스 감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죽을 때마다 이렇게 던전이 무기는 다 회수하는겨? 참나. 던전에 들어갔던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어허, 이거 내 자네를 이미 보지 않았는데 지금 한가하게 낮잠 있는 자고 쓸 땐가? 아, 그게 아니고요. 원서들에게 당해 정신을 잃었더니 이곳에 쓰러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남전 절도가 마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변명 할 필요 없다네. 어서 가서 주민들을 구해오게. 아, 예. 마우스 감도 더 못 높이나? 마우스 감도를 못 높이나 왜? 이동 방향으로 합시다. 오케이. 어? 던져 항상 초기인가벼? 아야. 아, 보자. 이것도 뭐 황금방이나 그런 거 있나?
뭐야, 이거에도 맞긴 하네? 짠! 와, 돈이다! 반지 자동으로 껴지네. 반지는 하다보니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NPC니 뭐니 자네는 그거 원가인가? 옛날에 기사훈련을 하면서 자네가 특목원가를 많이 봐가지고 특목걸이 생각해보니 그런 방법이 있어. 일단 말해서 보도록 하지. 뭐야, 알고 있었어? 이씨, 수라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저는 호레리크라고 합니다. 잠은 전제 냉황만을 챙겨줄 책임져야 할 여관주인으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여기 오는 여행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어요. 배를 엄선해서 만들고 있으니 부디 자주 들려주세요. 여관은 던전 곳곳에 존재하며 돈을 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각각 부위의 효과가 존재하며 층에 따라 음식들의 효과 능력치가 변화합니다. 하지만 포만감이 최대치가 되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방을 이동할 때마다 포만감이 감소합니다. 아, 오케이. 능력치를 높여주나베? 뭐 그냥 갑시다. 돈 없어. 글쎄, 저거 돈 뭐니? 야, 내가 뭐 살 거 있니? 잠시만, 근데 돈도 그때그때 초기화 되나? 돈도? 돈도 그때그때 초기화 되나요? 재단? 이거 재단에는 뭐 올려야 돼? 돈이다. 은기고리. 나 그러니까 무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죠. 여기 왠지 보스룸 같다. 언뜻 봐도 삽시다. 상점 가서 뭐 먹을 것 좀 삽시다. 비빔밥. 딸기파에 내가 88인데 22? 냄지 들어간 건가? 계란 프라이. 일단 최대 체력 이거 하나랑 내 크레가 어서 오니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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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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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스킬 그치요. 아니야, 나 지금 총을 안 쓰니까 이게 보니까 다 능력치가 달려있더라고. 이거 두 개 먹어볼까? 아 잠시만, 나 그전에 나 피가 없는데? 피 좀 채웁시다. 아 돈 없네. 돈 없네. 어 나 무기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씨 돈이 먹는데 돈 다 썼어. 어 보스전 아니었네. 보스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다음 층이었나 봬? 안녕. 게임 그렇게 안 어렵네. 물론 근데 아직 안 익숙하긴 하다. 어? 아 내 돈! 이 시석을 이거 근데 이거 대쉬만으로도 피해지나 모르겠다. 이거 대시만으로도 공격 피해지나? 이거 뺍시다. 아 뭐야 이거. 아 죽었어? 아니야, 이참에 돈도 잃었는지 확인하고 좋지. 레벨 5. 어 돈은 안 잃네요. 돈은 안 빨려 들어가는 것 같네. 일포드에게 건물 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야스인디야. 오 전해군 건설 훈련장 보험가의 능력치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따따따뚜따. 훈련장을 지어줬고 고맙네. 내 능력을 훈련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기로 오게나. 말 더투게 했으니. 아씨 이렇게 무기를 얼락하는겨? 에라이씨 자네 맞고 훈련할텐가? 저기 아 훈련장 난 포인트. 내가 레벨 5여가지고 5포인트인가? 별만풍금에 공격을 줍니다. 어 이거 하나 가져가자. 20포인트나 되네? 심속? 유려. 뭐 올려야 돼? 해피 올리는 게 좋으려나?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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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드의 일부도. 아 아이템을 있는. 아 돈도 있는구나.